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. 그동안 나경원 원내대표가 앞장서서 대여 투쟁을 진행해 왔습니다.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헌법을 지키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여기 살 필요가 있어서 왔는데 제가 이날 장소는 어디가 됐는지 않고 어느 곳에 있는지 하겠습니다. 당의 의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말씀드리는 적정한 장소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할 것입니다. 박찬주 전 대장이 입당 신청했는데 혹시 통상의 당원 당규 절차에 따른 처리가 있을 것입니다.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기만 관련된 적 있는데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통상적인 당원 당규의 처리 절차가 있고 그에 따른 처리가 있을 것입니다.